네, 안녕하십니까. 교관 김선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난동승객 제압하고 구금하는 수업을 맡게 될 건데요.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2시간가량 난동을 벌였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새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전 진짜 단호하게 제압해요. 실제로 우리가 항공사에서 비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다양한 상황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내에 보안 장비를 직접 사용해서 난동 승객을 제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네, 괜찮지? 술 두 개만 넣어주세요. 술이요, 손님? 네. 맥주. 맥주 두 캔. 사람이 연결 잘하시네. 메소드신데요? 아, 제가 봤을 때 조금 취하신 아니, 것 아니, 같아서. 아니. 아, 빨리 갔다. 혹시 이따가 제가 술을 다시 조금 받아들여도 될까요? 손님이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끊어? 아, 죄송합니다, 손님. 술 두 개 갖고 오라고. 저기 지금 조금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 두 개 갖고 오라고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너 누군데 이래? 술 두 개 갖고 오라고. 지금 승무원에게 이러시는 거 항공보안법에 위배되는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술 두 개 갖고 오면은 내가 안 한다고. 이제 진정되시면 제가 가져드리겠습니다, 손님. 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희 구금조치 하겠습니다. 모르겠고, 술 두 개 갖고 오라고! 아, 누군지 몰라! 아, 술 두 개 갖고 오라니까! 계속 이러시면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저희 구금조치 하겠습니다. 구금조치? 모르겠고, 빨리 갖고 와, 술 두 개. 계속 이렇게 손님 나오고. 안녕하세요! 사람 패는 거야,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술 갖고 오라고! 승무원이 사람 팬다! 승무원 사람한다. 이게 뭐야? 보승줄. 진짜 우와. 저게 올가미용 보승줄이라고. 묶이면 못 나오겠는데요, 저건 그러면은? 네. 수갑도. 뺄려면 뺄수록 더 묶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무슨 술 두 개 달라 했다.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제압 된 겁니까? 헐렁해. 아, 묶였다.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우리가 보안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갑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두 손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되면 대부분 승객들은 더 이상 물리력을 쓰거나 반항하지 않고 혹은 만약에 진정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승무원이 물리력으로 누르고 뒤에서 이 올가미용 포승줄을 이용해서 자리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수갑이 우선이구나. 다음 상황은 아기가 너무 많이 심하게 울어가지고 실제로 기내에서 다른 손님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하. 아이고, 이것도 얼마 전에 맞아. 또 뉴스 네.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어린이 손님께서 많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기가 뭐 불편한지 계속 오네요. 근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는지. 일단 제가 계속 달래볼게요. 저기요. 네. 저기요. 네? 시끄럽다고요. 아니,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 연기 전공들이 몇 명 있나 봐. 뭐가요? 아기 우는 거 안 들려요? 아기 우는 거 안 들려요? 아기가 울 수도 있죠. 아기가 울 수도 있는데 왜 계속 오냐니까? 아니, 안 고치는 거 어떡해요? 아, 그럼 애를 낳지 말던가. 아니, 아기가 울 수도 있죠. 아기는 울 수도 있죠. 그럼 좀 달래라고요. 달래고 있잖아요. 자, 잠깐. 우리 윤정 씨 되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분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지켜보고 있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좌석이 만석이 아닐 경우에는 양쪽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거나 아기를 갤리 쪽이나 레바토리에서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게 승무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롤플레이 훈련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뤘지만 기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비행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상황들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시면서 고객들 잘 모시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답이 작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작네요. 마지막까지.